XSFM입니다. PODERA 피부까지 자극하는 데미지 케어는 이제 그만.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방부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성분도 배제한 자연 유래 성분. 부수수함은 가라앉고 탄력을 더해줘요. 빅 그린.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오늘의 마지막 사연 안승준 군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민경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에서 놀다가 좋게 된 일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보내주셨던 이혜미 씨께 드리는 답변입니다. 저는 모든 미대생이 사이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네. 제가 보는 일반적인 미대생은 김민경 씨와 같습니다. 네. 아주 모욕적인 말이죠. 김민경 씨 외 모두가 모욕을 느낄 수 있어요? 몇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한창을 놀다가 일을 하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이분 44살 아니에요? 영상학과를 나와 외주하고 새벽마다 뜬눈으로 살면서 반쯤 집에 감금되어 있다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30이 되기 전에 죽겠다는 생각에 매일 일정 출근이 가능한 그런 일을 찾았습니다. 아, 네. 영상 일은 사람을 좀 먹죠. 그렇죠.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을 하려면 영상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간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시간이 딱딱 맞는 일인 강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학원 일에 투신하게 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전에 자기가 하던 다른 일보다 너무 예측 가능한 직업이에요. 예. 최근에 그 신승은 씨, 싱어송라이터 로스트 스테이션에 나와주셨던 신승은 씨의 트위터를 보니까 네. 영상 일을 하느라고 거의 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 그런 트윗을 네, 봤습니다. 슬퍼라. 안 돼요, 신승은 씨. 다른 일을 찾으세요. 학원이랑 과외를 한 적이 있어서 이력서에 한두 줄 쓰는 건 쉬웠고 타이밍도 1학기 시작 전이라 신규 강사 채용이 많았습니다. 학원 강사인 것 같아요. 미술 강사. 네. 미술 학원 강사.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미대생은 많았습니다. 그럼요. 네, 이분 세상 잘하셔. 미술 강사를 뚫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게요. 찌라시 날리듯이 이력서를 마구 투척했고 결국 한 곳에서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네. 학원 위치도 가까웠고 건물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술학원의 내부는 제가 익히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 네. 무슨 미술을 하는 곳일까요? 종이가 잔뜩 붙어있는 모습도 아니고 앞치마를 두른 학생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자, 네, 앞치마를 보통 두르죠. 어떤 소재로 작업을 해도 앞치마를 안 두르긴 힘든데요. 그러게요.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무슨 뭐 금속공예다 라고 생각하면 하더라도 스즈키에 뭐 저 예. 완전 무장을 하겠지만 그게 네. 아닌 경우는 네. 앞치마를 하실 텐데. 벽에는 처음 보는 물건이나 그림 같은 게 잔뜩 걸려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미술 교재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미술이니까요. 그렇죠. 면접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그렇죠. 저는 가지고 간 포트폴리오를 꺼냈지만 면접을 보시던 분들은 분들이네요. 여러분이 같이 보셨나 봐요. 네. 포트폴리오를 거절하시고 벽에 걸려있는 학원 이름을 학원 이름을 손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미술학원이 아니라 마술학원이었습니다. 아우,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미대생이 똥멍청이라고. 유임 씨가 생각할까봐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네요. 김민경 씨, 제가 이달에 제일 좋아하는 청취자예요. 청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My favorite. 맛을 하고 이런 멍청이 얼간이를 봤나? 그러니까 이게 현대미술이 참 문제야, 이래서. 왜요? 아니, 들어갈 때 마술 도구를 보고서도 미술학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미술의 현실.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어떤 미술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마술 도구들을 보면서도 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마술 네. 도구. 네. 네. 저기 그냥 데미안 허스트 최근작 보니까 뭐 마술이에요. 미술이 아니라 미술이라고 보기. 그러니까 너무 개념 미술이라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 헷갈릴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마술을 미술로 잘못 보고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대생들을 좋아하게 된다니까요. 정의, 그거, 정의 가정에? 네. 그게 그거야, 사람들이 되게. 예측 가능해. 학원에서 속성으로 마술 공부를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마술이라고는 만화책이나 TV에서 본 게 전부였지만, 뭔가 두근거려. 그렇죠, 보통. 지금 이상하죠, 전개가? 안 나왔어요, 거기를 아직. 뭘 하든 간에, 미대생보단 낫다고 생각한 거죠, 지금. 두근거렸죠. 네. 이게 처음에 미술할 때의 마음이었을 텐데. 초심은 온데간데였고, 그래, 마술. 내 평생 미술을 배웠으나, 오늘부터는 마술을 투신하겠다. 운명일지도 몰라. 이런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김민경 씨가 나머지 미대생들하고 다른 거예요. 제 말이 똑같죠? 마술사라니. 워낙 비주얼라이즈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미래, 자신이 마술사가 된 미래가 그 들어온 순간 다 그려졌어요. 마술사라니 덕후의 피가 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돈을 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학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바를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 동안 백수를 하던 김민경 씨는 하기로. 저는 이분을 이제 미대생 얼간이라고 부른 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마술사거든요. 그렇죠. 김민경 마술사님. 네, 미술학사가 아니에요. 네. 훨씬 쓸모있고, 훨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환상을 주는. 결론이 너무 웃겨요. 낮에 일어나 밤에 잠들 수 있다는 생각에 미술의 길을 접고 마술의 길에 발을 디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마술사 자격증도 획득하고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이제 진로를 바꿨어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행사가 있으면 그 1시부터 2시까지는 아이들 얼굴에 피카츄를 그려주고 그 다음 시간에는 마술을 그 아이가 엄마. 눈을 감았다 떴더니 얼굴에 피카츄가 없어지고 아까 그 언니다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마술. 결국 마술사 자격증도 획득하고 학생들도 가르쳤습니다만 미술쟁이 히키코모리에게 가끔 무대 위에 올라가 화려한 쇼를 보여야 하는 마술은 무리였습니다. 그렇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산만 마술은 무리였습니다. 결국 계약된 강사일이 끝난 뒤에 영상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회사도 몇 년 다니다가 회사 사정으로 관두고 지금은 또 놀고 있습니다. 조카들이나 친구 애들한테 간단한 손맛을 같은 거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미대생이 마술사로 살았던 좋게 된 사연입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김민경 씨. 너무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저희 친구들도요, 미대 다니시는 분들 자격증 인사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원래 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미술인 줄 알고 갔다가. 그러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마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저 뭐냐, 마장 마술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승마 갑자기. 네. 여긴 미술이 아니고 마장 마술인데요. 돈 많이 들 텐데도 일단 아빠한테만 해서 등록을 합니다. 김민경 씨 감사합니다. 훌륭한 사연이에요. 이거 무슨 심슨즈의 한 에피소드 같잖아요. 네. 갑자기 호머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문을 닫아가지고. 미술이나 해야지. 이거 갔다가 마술을 시작하게 됐다가 조금 있다가 또 손에 안 맞아가지고 관두고 잊어버리고. 네. 놀랍습니다. 네. 네. 아직, 네. 서른이 되지 않으셨다니까. 네. 다른 앞으로, 것도 해봐라. 이런 사연은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이다, 김민경 씨. 네. UMC 말대로 승마선수가 돼 있을지도. 진짜 매우 그렇습니다. 예,
김민경 씨 감사합니다. 아, 아주 훌륭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근데 네, 아 정말로 그 뭐요? 면접 보는 사람들이 아, 이 새끼 또 또 미술이야. 미술이야. 딱 봐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일단 포트폴리오 그 화통이라든지 혹은 화통을 안 갖고 다닐 수도 있죠. 그냥 이렇게 그 큰 파일을 갖고 다닐 수 있겠죠. 포트폴리오용. 네. 그걸 보는 순간 저 새끼 미술이다. 야 냅둬봐 냅둬봐. 쟤네들 잘 것이면 한다. 막 이렇게. 이렇게. 안 쫓아. 지난번에도 한 새끼 하나 있어. 큰 실수는 안 했거든. 걔는 소품을 지가 다 만들어. 그래서. 날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아 미대생이 마술을 하면 좋은 점이 있군요. 소품을 그럼요. 지가 아, 만든다. 아. 김민경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